소울님의 마음에는 시간, 경험, 물질, 그리고 어떤 나의 영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거든요. 잘될 운명, 정해도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한번 주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멈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신중해야 되는데요. 마음을 줘도 괜찮은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첫 만남을 하기 전에 평판을 확인해 볼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인연은 일적인 인연이 아니라 사적인 인연입니다. 사적인 인연은 첫 만남을 할지 안 할지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법정 스님께서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기꾼들이요.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작업이 첫 만남인 거 아세요? 첫 만남만 되면 그 절반 정도는 성공했다 라고 사기꾼들은 생각한대요. 그만큼 첫 만남에서 신중을 해야 되는데, 안될 인연은 애초에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면 전 이런 조언을 해요. 검증된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인 절차를 지나서 첫 만남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마음을 줘도 될지 안 될지 고민하고 있다면 제가 말하는 이세 가지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가 상대방이 나의 운 흐름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작은 징조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약속을 잡고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이 매끄러웠는지를 봐야 돼요. 약속이 자꾸 어긋나거나 아니면 만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만남 이후에 이제 인연을 이어가는데, 그 인연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나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도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난 이후에 내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나의 운 흐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사람에게 마음 주는데 이런 거 따지면서 마음 주면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나의 운 흐름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만나본 분이라면 제 말에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소울님의 마음에는 시간, 경험, 물질, 그리고 어떤 나의 영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거든요. 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감사해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는 마음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지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코드가 맞느냐입니다. 나는 맛집을 찾아가는 걸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만일 그것을 귀찮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내가 맛집 후기 다 찾아서 예약해서 상대방하고 맛집을 갔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나의 노력과 정성이 상대방에게는 귀찮음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이런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지만 내가 해주는 것이 참 좋고 코드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런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호의가 권리로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것을 왜안 주냐고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소울님들께서는 내 마음을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게 받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방적으로 마음을 주게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짝사랑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일방적으로 마음을 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실 텐데요. 내가 애정하고 관심 갖는 마음에 반 이상은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관심 가져줘야 돼요. 꼭 애정관계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가족관계든 친구관계든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무너지게 돼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라는 말을 들으면 무너지는 거죠. 그런 말 듣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 나의 흘러간 시간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후회가 되죠. 자, 마음을 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된 사람이 있으신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100% 다 줘서는 안 됩니다. 98%만 주고 2%는 남겨두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실망을 주었을 때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백 2%가 필요해요. 만일 내가 100% 내 마음을 다 주고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나는 스스로 너무 바보 같아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100% 마음을 주나 98% 마음을 주나 상대방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2%의 여지는 항상 남기고 마음을 주세요. 지금 마음을 줘도 될지 괜찮을지 고민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원카드 제너럴 리딩의 주제는 마음을 줘도 괜찮은 사람일까? 입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이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속마음을 개인타로 상담으로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줘도 괜찮은 사람일까? 입니다. 한 명의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딸기, 포도, 파인애플, 복숭아, 오렌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럼 선택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자, 딸기를 선택하신 분들 11번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재판관 카드인데요. 이 재판관이 저울과 칼을 들고 있죠. 저울이라는 것은 이제 계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공정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칼은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단호한 결단력을 의미해요. 우리 오늘 지금 주제가 마음을 줘도 되는 사람일까? 라는 주제였는데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 있는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소울님이 지금 생각한 그 사람에게는 100% 그냥 순수하게 다 마음을 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소울님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 경우 저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보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나에게 이런 이득이나 손해가 있겠다. 뭐 이런 어떤 계산이 있게끔 서로 이제 주고받는 사이가 되면 오히려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서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계산이 없이 그냥 무작정 내가 좋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아껴서 마음을 주면 그러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11번 저스티스 정의 카드는 문서에 관련된 카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관계가 제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문서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포도를 선택하신 분들 12번 더 행맨 순교자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카드 같은 경우는 한쪽이 좀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참고 희생하는 구조예요. 아마 소울님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많이 참고 희생하고 지지하는 입장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 정도, 이 카드 메이저 카드입니다. 이 카드 정도 나오면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줘도 될까 안 될까에 고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정말 내가 큰 신세를 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좀 맞춰줘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소울님이 마음을 줘야 되는 사람일 것 같고요. 대신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건 내가 준 마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주든 아니면 나에게 어떻게 또 감사의 표현을 하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영향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집착하거나 뭘 바라지 않는 것이 더 건강할 것 같아요. 네, 파인애플을 선택하신 분들 19번 더 선 태양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보시면 밝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소울님께서 마음을 주면 그 사람도 고마워하고 그리고 서로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대신 이 카드는 비즈니스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내야 되는 일이라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말을 타고 즐겁게 노는 카드이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 뭐 어떤 애정관계 이런 걸로는 19번 더 선 카드가 마음을 줘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구체적인 목표나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달성해야 된다면 관계가 좋은 것에 반해 결과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둘이 으쌰으쌰하고 마음이 잘 맞았던 거에 비해서는 성과가 좀 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복숭아를 선택하신 분들 20번 심판 카드인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 이제 메이저 카드이면서 하늘의 운 카드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는 두 사람의 어떤 노력, 마음, 외적인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운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나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뜻을 품고 뭔가에 노력을 하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두 사람 노력 외적인 다른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울님께서 이 사람에게 마음을 줘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시기, 운이 올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오렌지를 선택하신 분들 6번 나무 카드인 승리 축하 합격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면서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준 만큼 그 사람도 알아줄 거고 만일 남녀관계라면 이 카드는 결혼 카드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시험을 준비하거나 혹은 뭐 어떤 계약을 준비하는 그런 관계라면 합격이나 계약 성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줘도 왜 괜찮은 사람이냐면 결과적으로 좋게끔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운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줘도 괜찮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소울님께서는 두 분이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지를 서로 합의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